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류성은이라고 합니다. 지금 저는 9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결혼 3년 차 전업주부입니다. 아이가 생기기 전에 신혼 때 저희 신청으로 남편과 속마음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요. 신혼 초에 있었던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마음속에 있었던 말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. 속마음 버스를 타서 제가 쓴 사연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흘러나오는 걸 들었을 땐 라디오에 사연이 소개된 것처럼 신기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제 사연을 읽고 공감을 해주는 것 같아 위로받는 느낌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의 사연에 공감하며 읽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사연을 받아 읽으면서 사연 하나하나에 공감하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. 누군가의 공감 덕분에 제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 저의 공감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.